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내일이면 18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의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는 등 총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거리마다 정치인의 공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적은 현수막에도 어김없이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180일 앞둔 내일부턴 이런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있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합니다.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메고 홍보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 1390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가능한데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과잉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건데 신인에게는 불리하고 현직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하게, 현역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사실 홍보를 하거나 알리는데 제약이 따르는 건 사실인데 총선 일정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예비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은 각각 오는 12월 17일과 내년 3월 말에 이뤄지며 선거를 2주가량 앞둔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4월 초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시작으로 10일과 11일에는 사전투표가, 15일에는 본투표가 치러져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21대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